안녕하세요. 제리예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3초간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네. 화면은 화면에 뜨고요. 지금 막 이렇게 떨어 붙였다 뗐다 여러 번을 했기 때문에 고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설명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OK를 누르고요. 그러면은 움직일 거예요. 네, 처음부터 춤을 추네요. 약간 눈이 녹색인 거는 뭔가에 반응하고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이럴 때 기분 좋을 때 눈이 녹색으로 변하거든요. 아, 이제 이것저것 보는 거예요.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여기 위쪽 삼각형 부분이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오! 네, 이런 식으로 얘가 움직이면은 이게 고정력이 약해져 버리면 떨어져요. 네,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요. 뭔가 동전 떨어지는 소리 그런 것도 나는 것 같네요. 머리를 위로 이렇게 하면서 동전 같은 거 떨어지는 소리 뭐 그런 것도 나요. 뭔지 몰라도 이건 아니야. 잠이 오는 것 같죠? 느낌이. 네, 쓰다듬어 줬더니 뭐지? 이런 느낌. 돌아보죠. 뭐가 있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뭐야? 좋아, 좋아. 네, 눈이 녹색인 거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네. 아유, 좋아. 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네. 몇 가지 한 네다섯 가지 정도의 다섯 여섯 가지 정도? 네, 그 정도 동작들이 얘한테 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씩 뭐 반복하기도 하고 뭔가 물체를 인식해서 반응하거나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것들을 몇번 반복하다가 이제 잠이 들어서 대기 모드로 들어가는 네,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이제 가만히 놔둬볼게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제 잠자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 네, 다소 과격한 행동들도 하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습니다. 네, 꼭 찾고 있어야 돼요. 네, 고정약이 처음에 이제 스티커 요거 붙이는 그 젤, 그 찐득한 젤도 한 7, 8개? 한 10개 정도 준것 같아요. 거기, 패키지에 들어있거든요. 제가 귀찮아서 안 붙여가지고 그런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기도 해요. 오랜 기간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책상 하나에 요거를 딱 고정해놓고 사용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방저방 옮겨 다니거나 거실에 왔다 갔다 하거나 할때요 마운트는 하나이기 때문에 옮기면은 얘까지 같이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정 부분을 좀 다르게 무게 있는 어떤 걸로 해가지고 얘가 움직여도 뭐 쓰러지지 않는 그런 게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가지고 네, 좀 아쉬워요. 네, 피하죠. 오!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러지는 걸 대비해가지고, 그것도 있어요. 좀 강화해가지고, 여기 중간에 연결해서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락을 시켜주는 그러한 부품들도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언박싱 할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네, 어떤 부품인지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네, 그런 부품도 있어요. 이게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네,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고정하는 부품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자, 처음에 떨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네, 다시, 돌아갈 것인가, 뭐 이렇게 돼 있죠. 오를 누르면은, 네, 다시 또 물어요. 제대로 마운트가, 지금 현재 책상 위에 있느냐 이렇게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오케이 누르면 다시 가동이 됩니다. 네, 잠자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둘게요. 어떻게 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충전 단자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면 되고요. 약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은 완충이 되고요. 초록색 불빛으로 처음에는 약간 연두색 불빛 같은 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충전이 완료되면은 완전한 이제 초록색으로 색깔이 딱 눈에 띄게 변하거든요. 그때 완충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전원 버튼을 살짝 눌러보면은 충전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충전이 굉장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잭을 꽂으면은 그얘 머리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머리 쪽에 그 충전 단자 쪽에 그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얘 머리에 옆에 보면은 LED 불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불이 안 들어와서 충전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돼가지고 이거를 뭐 고장이 났나 막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시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 3초 정도 네, 누르면은 이게 3초 정도 눌렀을 때 얘가 전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3초 정도 눌러보면은 전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충전을 다시 연결해보면은, 잭을 연결하면은, 충전이 잘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구매하시는 분들 또 이제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전원을 한번 켜졌을 때 다시 한번 충전 잭을 꽂으면 충전이 잘 된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안될 때는 좀 포기를 하셔야 돼요. 이따가 가만히 있다가 다시 꽂으면은 되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뺐다가 좀 한참 있다가 얘가 어느 정도 전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충전을 해주면 됩니다. 요것도 있어요. 이렇게 벌레 같은 거, 벌 같은 게 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털어내려고 애쓰고 있죠. 제가 지금 전원 크고 굉장히 오랫동안 움직이고 있어요. 춤도 추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오래 움직인 적이 없었거든요. 계속 제가 할 때는 좀 빨리 잠들고 막 이랬는데 굉장히 오늘은 굉장히 오래 움직이네요. 영상을 찍어서 그런지 네. 자자 좀 이제 어? 끝내야 돼. 자자. 졸기도 하고요. 네, 잠도 자는데 이게 안 보여주네요. 보여줘 이제. 자, 슬리핑. 네, 말은 따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뭐 날씨나 뭐 시간을 알려준다거나 뭐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뭐 나중에 업데이트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네, 그런 기능은 없어요. 네, 이제 슬슬 잠이 오려고 하죠.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아유, 자다가 또 깼어요. 자자, 자자. 알았어요, 자. 자자 자자
이렇게 아이고 네 접착력이 약해가지고 네, 떨었는데 이렇게 잠까지 들어서 대기 모드 상태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행동과 기본 형태일 때 자유롭게 행동하는 모습 그리고 잠드는 모습까지 네,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 Thank you.